뭐 모든 영화 촬영이 사실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예, 고생스러운데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 이 비공식작전에서의 그 액션 시퀀스들은 일단 감독님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일단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라는 네, 독특하시죠? 네. 굉장히 예, 독특하시고 흥미로우신 분이신데 강아지들 그냥 개들이죠. 들개들한테 이제 쫓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걸 몇날 며칠을 계속 이제 찍다 보니까 한 수십 마리 열몇 마리의 강아지 들개들이요. 강아지라고 볼수 없고 들개라고 좀 봤었어요. 근데 물론 조련사분들도 계시고 뭐그 응급차도 와 있고 하는데 둘째 날 밤부터 이제 개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들개들을 발견하고 이제 도망쳐서 차에 타는 장면인데 하필 이제 그때부터 사나워져서 어제 봤던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도망을 쳐서 이제 차에 타는데 이제 컷 하면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 그러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몇번 물린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이제 그 회차를 거듭할수록 개들은 더 사나워지고 더 공격적이고 굉장히 정말 실제 상황으로 변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연기가 이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리얼이다. 들었었어요. 예. 그래도 뭐 현장에 지금 안전 요원분들이 다 물론 계셨기 그렇죠. 예. 때문에, 예. 뭐다 안전 바지 뭐 다. 있고 스태프분들도, 예. 근데 하정우 씨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정말 리얼한 현장이었고, 대단한. 강아지들도 첫날에 보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연기를 좀더 잘해야겠다. 아마 그 기운을 느꼈던 예, 것 걔들도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아니면 것 그 같아요. 밤사이 감독님이 어떤 특별 주문을 넣어서 애들을 밥을 안 줬다든지, 네. 예, 또 아,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시기 애들의 때문에, 눈빛이 네. 바뀌었다. 예.